어제 장 마감 후에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라이벌로 꼽히는 TSMC에서 무려 19년간 근무했던 엔지니어에 대해서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파운드리의 경쟁자인 TSMC에서 부사장 이상의 고위급 임원을 영입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두 기업인 만큼 이렇게 인재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인재를 영입하는 게 자존심 대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사업 후공정이라고 불리고 있죠. 인텔과 TSMC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는데요. 설비 투자 부분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59%가 두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후발주자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방안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들려온 건데요.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면 정말 이제 노마스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3월 첫째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확진자 수가 35주 만에 1만 명 이하로 하회했다는 것이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6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번 주 증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노마스크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화장품 관련주들의 앞으로 방향성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점 더 과열되고 있는 인수전의 주인공 SM입니다. SM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죠. 카카오가 SM의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서 매수 가격을 15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선언 하루 만에 SM의 종가 기준 가격이 15만 원 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인데요. 급등하는 주가만큼 대차잔고 거래 역시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일 기준으로 6,560억 원가량의 대차잔고 거래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4배가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게 공매도로 바로 귀결되진 않지만 기관이 공매도를 할 때 대차잔고 거래가 이뤄져야 되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전이 끝나게 된다면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서정진의 매직을 기대하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야겠다는 그런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에 결정을 했던 43만 7천 주가량의 자사주 취득은 완료를 했다고 밝혔고요. 250억 원 총 39만 8천 주를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추가로 매집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회사의 가치 대비 주가가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서정진의 마법과 함께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고은별이었습니다.